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와 여원이에요. 네,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지난 시간에 제니가 미스터리 팩을 하면서 어머나 신기했던 그 장난감이에요. 버튼을 탁 누르면 풍선이 팍 나오면서 장난감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니와 함께 또 한번 까볼 건데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이렇게 제니 3개, 예원이 3개를 열어볼 건데요. 미스터리 팩은 어떤 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죠? 네. 이거 어떤 장난감인지 알고 있나요, 예원아? 모르죠. 예원이는 제니 영상을 안 봤나 봐요, 친구들. 자, 지금부터 그럼 한 번씩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도토리처럼 생겼는데요, 친구들. 위에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요, 친구들. 그때 뚜껑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네. 엄청 쉬워요. 여기 있는, 여기 위에 올라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손바닥으로 팍 쳐주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팍!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팍! 우와! 예원이도 세게! 안 돼요. 진이가 대신해줄게요. 하나, 둘, 셋, 팍! 보니까 여기 공룡 친구 같죠? 한쪽 눈은 작고 한쪽 눈은 크잖아요, 친구들.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눈이 똑같아져요. 짜란. 자, 첫 번째는 예원이랑 제니랑 똑같은 게 나왔어요. 예쁜 초록색 공룡 앙이 나왔는데요. 눈도 예쁘고 스마일을 하고 있고요. 귀에는 이렇게 공룡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도 예원이는 노란색, 그리고 제니는 파란색이에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 수 있겠어요? 오, 열었는데요. 힘이 엄청 센데요?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파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세게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친구들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파박! 이번에는 어때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제니 거는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예원이 거는 보라색으로 나왔어요, 친구들. 이거 근데 지난번에 제니가 뽑았던 거예요, 친구들.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쭈루루루 하고, 그리고 예원이 거도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 친구도 공룡 같기도 해요, 친구들. 이렇게 쭈루루 해서 소개합니다. 제니가 뽑은 인형은 핑크색.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외계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공룡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원이가 뽑은 인형 보라색이에요, 친구들. 보라색이 이 친구도 공룡일까요? 외계인일까요? 아무튼 이 친구가 나왔답니다, 친구들. 자, 마지막도 한번 열어볼게요, 친구들.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번에는 예원이 혼자서 파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박! 그리고 예원! 그리고 예원이 거도 제니가 대신할게요. 하나, 둘, 셋, 파박! 제니 거는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는데요. 이거 공룡일까요? 네. 공룡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한데 엄청 귀여워요, 친구들. 그리고 예원이 거는 안타깝게 터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니가 이렇게 따로 열어서 이렇게 몽실몽실 하니까 아까 전에 나온 그 보라색 친구랑 똑같은 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니와 예원이가 6개의 미스터리 팩 공룡 풍선 캡슐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예원이는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저는 제니는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예쁜가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지키는 세 가지! 엄마 말 잘 듣기, 점심 잘 먹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 맞아요. 이 세 가지 지켜주시고요.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